20세기 초 은행들은 자기 자본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은행들을 구제해준 곳은 유대인 존 피어트 모건이 운영하는 JP 모건이었습니다. JP 모건은 유대계 자본의 상징입니다. 20세기 초 JP 모건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의 견주어 모건 하우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던 시기에 모건은 정기적으로 주가의 적정가를 발표해줬습니다. 모건의 발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거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생기기 전에 모건이 위기 때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에는 크고 작은 2만 5천여 개의 은행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신용의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나 은행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 공황은 과잉 자본 때문에 발생한 최초의 공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자기 자본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주가가 폭락하자 고객 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던 투자 신탁 회사들이 무더기로 도산을 했습니다. 대규모 융자를 한 은행들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쇄도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금융 공황으로 발전을 해버렸죠. 이 와중에 8천 개의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1907년 10월 월가의 은행들이 집단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자 모건은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해서 위기를 모면시켰습니다. 그 절박한 위기에 월가의 뱅커들이 구조를 요청한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재무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JP 모건 회장 존 피어트 모건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증권사들의 금융 경색이 극심해지자 100% 금리로도 자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JP 모건은 자기 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에서 10% 금리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모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JP 모건 은행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홍익희의 유대인 이야기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의 파도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25만 달러까지는 연방예금공사가 은행에 파산하더라도 무조건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은행 예금 잔고가 30만 달러이고 은행이 파산하면 연방예금공사가 즉각 25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5만 달러는 추후에 협의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은행 수익의 원천은 단기 예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리와 장기 대출 자금으로부터 받은 금리의 차이입니다. 고객이 짧게 맡기는 예금으로 장기 대출을 해줘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은행은 부채인 단기 예금이 고갈되지 않고 자산인 장기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산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은행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예금의 유동성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문제는 바로 이 단기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로 인해서 보유한 자산을 빠르게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손실을 입게 되겠죠.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봤습니다. 자산을 보면 국채, MBS 등 우량 자산이 전체 자산의 56%를 차지하고 일반 기업 대출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바로 자산보다는 부채에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금 조달원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에 의존하는데요. 예금이 25만 달러 이하와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으로 구분됩니다. 25만 달러 이하가 3%, 25만 달러 이상의 97%나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금 잔고가 25만 달러 이하는 보통 소매 예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예금은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금 잔고가 25만 달러 이상인 도매 예금은 보통 기업과 기관들의 예금입니다. 도매 예금은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즉, 대출금으로 활용할 때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소매 예금이 많아야 안정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경영 악화 소문이 퍼지면서 뱅크런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파산에 이르렀죠.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처지의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자금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25만 달러 미만의 소매 예금을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3%, 시그니처 은행은 6%, 퍼스트 리퍼블릭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39%에 비해서 한참 작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비행기, 기차, 자동차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확장 계획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는 항상 부채에 의존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설립 후에 20년 동안 사실상 부채가 없습니다. 자동차 설계, 제조, 판매를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 노동, 그리고 장비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설계, 개발,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산업은 장기 투자 그리고 재무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은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채 조달에 의존하게 되면 높은 이자 비용과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의 다른 주요 자동차 회사와 테슬라의 부채를 살펴봤는데요. GM과 포드입니다. 예전에는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었던 회사가 훨씬 더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부채 관리가 불가능해서 모두 파산하거나 다국적 대기업으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GM은 1908년에, 포드는 19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GM과 포드는 모두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죠. 테슬라는 2003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설립을 했습니다. 뛰어난 비전의 힘과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힘으로 테슬라의 주식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높은 평가 덕분에 테슬라는 주식 자금을 활용해서 부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주식 자금을 사용하여 부채를 낮추고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장기 부채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을 빼보았습니다. 바로 당장 활용 가능한 자금인 거죠. 포드는 96빌리언 달러입니다. 부채를 다 상환하려면 96빌리언 달러가 더 필요한 거죠. GM은 84빌리언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7빌리언 달러가 남습니다. 부채를 다 상환하고도 남는 현금인 거죠. 테슬라는 채권자에게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20년 동안 나머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120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지난 금요일 종가 180.13달러입니다. 7개의 평가 업체 중 4곳은 테슬라를 매수, 1곳은 매도, 2곳은 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테슬라 목표주가 대부분 하향 조정했네요. 은행 파산으로 나쁜 시장 환경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본가에게 전쟁과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Yeah.